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또 헛되도가 있사오니 일찍이 이혼의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신 귀한 삶의 어떻게 감당할꼬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영적 급기 훈련, 영성 훈련, 기도 훈련, 인성 훈련, 신학 훈련을 아버지 그치게 하시고 기름 부사 아버지 종으로 세워주셔서 다른 곳에서도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옛날 아버지 하나님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 청량이 중량요 망울이 가요 그 말을 시골에서 올라온 노파가 잘못 알아듣고 차라리 죽을 맨 마을이로 가요. 그렇게 말해 진흥지가 바로 이곳이온데 시대 흐름 변천에 따라 아버지 곳곳에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죄에 몸된 여러 교회들이 곳곳에 크고 작게 있지만은 오직 예수 오직 주 찬양 복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원의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내비된 심령이 있기에 잃어버린 장이 있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기에 이곳에 파송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고한 부분 집을 지고 가다가 영혼에 상처있고 삐뚤어지고 고장나고 아버지 흠모하고 아버지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주의 복음으로 달려가서 찾아가서 위로하며 보듬고 품어주며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어 한 번뿐 인생인데 예수 믿고 멋지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적극 복진하게 시려고 우리 귀한 목사님에 대하셨다가 이곳에 보내주신 일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하에서 물이 하늘로 분석처럼 치솟고 땅이 아버지 하나님 꺼지고 아버지 하늘에서 뚫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장막수에 쏟아져서 아버지 이제 비가 그쳤나 하고 노아가 아버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실 때에 한참 후에 아버지 감람나무가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어서 크게 복되게 아름답게 바쁘게 쓰시는 기이한 기라스 같은 영적 거성되는 목사님들이 아버지 행사 말씀을 들고 축사의 말씀을 준비하고 등단해 계십니다. 기이한 시간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합동 예장 합동 연합 총회 총회장 되시는 대표 총회 되시는 강인정 목사님에게 아버지 기도하며 성령도 십대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성령이 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는 능력이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방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가슴으로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명으로 불타는 아름다운 귀한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래 맞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니다 주인이다 내일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이와 같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에게도 귀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동기자리고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까는 급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순서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건강에 우리에게 이를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을 기억하고 맡기고 아버지 은혜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